앞에는 시읒자 이런 모양이고요. 뒤에는 바로 실자 모양입니다. 앞부분을 잡고 중심에서 왼쪽을 접어서 고리를 하나 잡아주세요. 그리고 왼쪽 끈으로 고리를 한번 감아주세요. 고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까이 잡아주시고 밑에 부분은 공간을 남겨주세요. 오른쪽 끈으로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왼쪽 첫 번째 고리에 고리를 넣고 그 공간에 오른쪽 엄지 검지를 넣어서 왼쪽 잡고 있던 부분을 대신 잡습니다. 오른쪽 고리를 왼손으로 살짝 잡아주세요. 오른손을 놓고 오른쪽 끈을 뒤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끈과 남겨진 고리를 같이 위로 잡아줍니다. 왼손을 놓고 오른쪽 끈을 보내주고요. 끈과 고리를 잡아서 매듭을 조여주세요. 이쪽 부분을 잘 정리하면 시작 부분이 정리됩니다. 전체 몸체를 왼손으로 잡고 끈을 각각 당겨서 매듭을 조여줍니다. 송곳을 이용해서 고리를 줄여줄게요. 귀를 송곳으로 귀를 만들어주고 앞뒤를 다시 확인합니다. 완성입니다. 끈 중심에서 왼쪽 부분을 잡고 고리를 감아 생쪽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생쪽 매듭 다음에 구슬을 끼워줍니다. 매듭끈 끝을 살짝 풀어 속심을 빼줍니다. 잘라줍니다. 끝이 조금 가늘어집니다. 향나무 구슬을 끼우기 위해서 답게 안전핀을 열고 구멍에 끼우고 끈 하나를 갈고리에 걸고 안전핀을 닫고
끈을 당겨 구슬을 끼워주세요. 반대쪽으로 돌려서 구멍에 답비를 끼우고 갈고리에 걸고 안전핀을 올려서 구슬을 끼워주세요. 끈이 꼬이지 않도록 구슬을 중심으로 끈을 움직여 정리해 주세요. 목이 불편하지 않도록 17cm 이상을 두고 생쪽 매듭으로 디자인합니다. 한 끈을 잡고 생쪽 매듭을 합니다. 매듭을 조여주세요. 이 부분이 앞면이고 고리를 만들어주면서 매듭 속을 지나 끈을 끼워주기 위해서 답비로 끈을 끼워줍니다. 끈 하나로 생쪽 매듭이 됩니다. 원하는 간격을 두고 생쪽 매듭을 합니다. 매듭의 앞면을 잘 확인해 주세요. 반대쪽 끈도 똑같이 디자인하거나 간격을 달리해서 매듭해 주세요.
랍스터 고리를 달아줍니다. 원하는 위치에 고리를 넣고 끈을 접어 잡고 매듭이 없는 끈으로 두 번 감아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을 넣고 매돌의 매듭을 정리해 줍니다. 반대쪽 끈에도 고리를 넣고 전체 길이를 맞추고 끈을 접어 매듭해 줍니다. 매듭한 부분에 풀칠해 주세요. 자를 끈을 잡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송곳으로 살짝 눌러주세요.